안녕하세요. 도토입니다. 오늘은 지모델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쭉 훑어보고 갈게요. 요 전까지는 지모델러를 그다지 쓸 일이 없었는데 요 앞으로는 좀 종종 쓰게 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모델러로 어떤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큐큐브에서 거의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큐큐브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스피어를 넣든 뭘 넣든 그냥 큐큐브를 누르면 딱 저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에 이렇게 스피어도 있고 그리드도 있고 이렇게 실린더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거의 안 쓰고 큐큐브만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큐큐브가 어디 있느냐? 여기 위에 보시면 인티얼라이즈라고 있거든요. 자, 여기 인티얼라이즈라는 메뉴에 있고요. 여러분들도 자주 쓰게 될 것 같으면 미리 빼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모델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지모델러는 모델링을 하는 거죠. 지브러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컬핑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는 모델링을 위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지모델러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개의 메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이랑 선, 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점에 갖다 대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들이 뜨는데요. 그리고 그 메뉴마다 또 각각 하위 메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금방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점에서 쓸 수 있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메뉴들 몇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 액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스티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뭐 마야나 맥스나 블렌더 이런 데서는 엄청 흔한 거죠. 자, 그 다음은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는 뭐 그냥 이렇게 점을 옮기는 건데요. 무브 브러쉬도 있는데 굳이 이걸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3D이기 때문에 XYZ 방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브로 하면 방향이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을 때 이렇게 슬라이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되지만 아니면 밑에 방향으로도 되고 이렇게 위에 윗방향으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슬라이드는 선을 따라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스플릿입니다. 요거는 하드 서페이스 작업할 때 구멍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점에 클릭을 하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모델러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 만들었던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걸 그대로 하고 싶으시면 드래그를 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클릭 하시면 자기가 그 처음에 설정했던 그 모양이나 크기대로 그게 나옵니다. 이거는 방금 한 스플릿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큐메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하나 뽑아 놓은 거 그만큼 똑같이 뽑아내고 싶다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포인트 액션 요 점에 대한 거는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선 엣지 액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인서트입니다. 인서트는 이렇게 선을 넣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선이 들어가죠? 그냥 요런 겁니다. 뭐 특별한 그런 거 없고요. 이렇게 심플한 만큼 굉장히 필수적이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중간에 딱 정확하게 선을 이렇게 넣고 싶은데 지금 인서트 싱글 요걸로 하시면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인서트 하위 메뉴에 이 멀티 엣지라고 있는데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엣지를 루프로 요렇게 넣는 건데 이거를 하나만 넣으시면 그냥 중간에 딱 요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정확하게 반을 나누고 싶다 하실 때는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그냥 반반 요렇게 딱 나뉘죠. 그리고 여기 인서트 멀티에 더 하위 메뉴에 또 보시면 여기 요런 게 있거든요. 요걸 선택하시면 요런 모양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엄청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닌데 그래도 종종 쓰니까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로 하면 면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게 보이시죠? 위아래는 이 면의 개수를 선택하는 거고요. 좌우는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또 선에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마스크입니다. 보시면 그냥 선 하나에 마스크 거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브러쉬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로 하는 게 좀 더 확실하고 편해서 이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자, 하이 메뉴 보시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거의 저거 루프 하나만 쓰고요. 말 그대로 이 루프를 마스크 하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루프 엣지 컴플리트 하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루프가 마스크 됐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고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점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 선에서의 슬라이드는 하위 메뉴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위 메뉴는 이렇게 루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엣지 하나만 옮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루프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는 점이 포인트와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베벨입니다. 베벨은 이렇게 선이 있으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요것도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그냥 차라리 인서트를 두 번 하고 말지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 때 가끔 씁니다. 지브러시 베벨은 좀 많이 구려서 저때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는 선을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브릿지 그리고 엣지를 선택해서 여기 클릭 클릭 이렇게 하시면 이어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주 쓰는 게 있는데 이렇게 실린더를 이어줄 때 브릿지를 쓰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브릿지를 클릭하고 홀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두 개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것도 아까 멀티 인서트와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하면 선의 개수를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하시면 각도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의 마지막은 익스트루드입니다. 이렇게 뭐 선을 이렇게 당기면 선이 하나 더 빠져나오는 이런 건데요. 이것도 하이 메뉴에 엣지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나머지 기능들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것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면 그러니까 폴리곤 액션에서는 이 큐메쉬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폴리곤을 하나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 폴리곤 액션에는 익스트루드도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무슨 차이냐면은 자, 큐메쉬는 이렇게 딱 이렇게 빼면 옆에 게 붙어서 자동으로 붙어서 나오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디바이드를 올리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디바이드를 올려보면 따로따로 돼 있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인셋입니다. 인셋은 이렇게 폴리곤 안에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뭐 알아서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제가 아마 이 폴리곤 액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이 폴리그룹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택한 면을 그룹을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지모델러는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거기만 이렇게 색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큐메쉬든 뭐 폴리그룹이든 자기가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4개 선택하고 큐메쉬를 하면 4개 동시에 나오죠. 뭐 요거는 다 공통입니다. 익스트루드도 되고요. 폴리그룹도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클릭한 상태로 Alt를 이렇게 누르면 그 그룹의 색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폴리그룹이랑 큐메쉬랑 익스트루드 요런 애들은 하위 그룹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자주 쓰는 하위 그룹이 한 두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폴리그룹 올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메뉴를 그 폴리그룹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리그룹이 나눠져 있으면 자, 여기서 폴리그룹 올을 선택하시고 만약에 위에 요 부분을 제가 딱 클릭을 하면은 같은 폴리그룹은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윗부분이랑 밑부분이 같은 폴리그룹이라서 되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앞뒤가 똑같아서 지금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폴리루프입니다. 자, 루프는 말 그대로 또 루프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루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클릭하면 요건 큐메시니까 바로바로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루프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와서 확대를 해보시면 저 주황색으로 작게 방향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 방향에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 방향으로 돼 있으면 제가 만약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다른 루프 방향을 선택하면 그쪽으로 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자, 제가 쓰는 G모델러의 기능은 요 정도입니다. 앞으로 좋은 거를 알게 되면 좀 쓰겠지만 사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을 설명드린 건 말 그대로 기본이지 활용은 또 다르거든요. 저도 아직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무궁무진한 활용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계속 써보면서 만들어 나가야겠죠. 자, 그럼 더 자세한 건 이제 나머지 레슨 보시면서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